이번 학기 계획했던 진도의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섹션이 되겠습니다. 자, 10절에 있는 non-Cartesian tensor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Cartesian tensor는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환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가 Cartesian coordinate뿐만이 아니라 이제 curvilinear coordinate도 배웠었는데, 그런 Cartesian coordinate이 아닌 그런 좌표계에서는 벡터나 텐서가 어떻게 이제 변환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수업을 들으면 이제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추상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대성 이론을 배우신다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필드 theory나 이런 걸 공부하시려면 이런 이제 난 카티션 텐서나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그런 이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카티지안 텐서를 이제 직접 소개하기 전에 우선 카티지안 텐서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왜 우리가 이 카티지안 코디네이션이 아닌 경우에는 뭔가 좀 뭐가 달라지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복습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카티션 코디네이트는 대문자로 쓸게요. 대문자 x1, 2, 3.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로 쓴건 전부 다 카티션 텐서를 포함한 일반적인 그런 좌표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일단 좌표 축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3차원 좌표 축을 그리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면 그림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그 2차원 좌표계를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X1, X2 축을 갖는 카티지안 코오디네이트. 3차원, 여러분들은 이제 상상 속으로 금방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좌표를 이제 회전 변환을 한다던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원, 이거 좀 그림을, 좀 찌그러지긴 했지만 그냥 카티지안 코디네이트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공간상에 어떤 지점이 있다고 칩시다. 뭐 이런 지점이 있어요. 자, 이런 지점에서 어떤 벡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벡터. 사실 이제 요 R 원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이 위치 벡터 자체도 벡터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벡터 필드를 주로 다룰 텐데, 벡터 필드라는 건 공간상의 모든 점에 벡터가 하나씩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생각하기 쉬운 벡터는, 자, 요 지점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얼마나 되겠는가. 자, 이런 인피니테시멀 디스플레이스먼트. 자, 요것을 한번 이제 저것이 벡터죠. 그렇죠? 저것이 벡터인데, 그럼 이제 이 벡터를 우리가 이 텐서 입장에서 바라본다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저 벡터를 이 좌표축에 대한 이제 컴포넌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점에서 내가 좌표축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이게 x1 축이고요. 이게 x2 축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 dr이라고 하는 것이, dx1, 그 다음에 1번 축 방향의 단위 벡터, 그 다음에 더하기 dx2, 2번 축 방향의 단위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축을 회전한다. 그럼 이제 빨간 좌표축이 되니까, 그럼 내가 저 dr이라고 하는 벡터를 요런 단위 벡터, 요 방향과, 그 다음에 요 방향으로 이제 분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걸 분해를 하면, 이거는 dx' e1' 더하기 dx2' e2' 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e1' e2' 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의 단위 벡터가 e1이고, 이 방향의 단위 벡터가 e2. 자, 이 방향의 단위 벡터가 e1', 그다음에 이 방향의 단위 벡터가 e2'. 자, 똑같은 벡터를 서로 다른 이제 좌표축의 단위 벡터로
이제 분해를 했을 때 이제 이 좌표가 이제 dx i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변화된 이 좌표는 dx i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이제 이 텐서의 랭크 원 텐서이기 때문에 얘는 aij의 dx j 이렇게 표시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카티전 텐서는 이런 식으로 변환한다. 이때 이 변환에 사용되는 이 변환 행렬 aij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변환식이니까 사실 이 변환식으로부터 바로 이 ij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xi 프라임을 xj로 편미분하는 거에 해당되는 거죠. 요 지금 이게 이제 그 벡터의 정의식인데 이 양변을 xj로 편미분하는 거야. 정확히 이제 xk로 편미분하는 거냐? 그 이쪽은 xk로 편미분하니까 요 j가 k일 때만 살아남죠. 그래서 aik가 되고 이게 aik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는 xi 프라임 xk가 되잖아요. 그래서 k를 j로 다시 쓰면 요게 딱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변환 행렬은 이제 저렇게 되고 그런데 요 변환 행렬은 또 이렇게도 쓸수 있지만 얘는 EI 프라임과 이 저희 변환 전과 후의 단위 벡터의 내적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러냐? 내가 요 양변에다가 요 식과 요 식의 양변에다가 내적을 하는 거야. 여기다 E의 I 프라임을 한번 내적을 해봅시다. 내적을 하면 아래쪽에다 내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오소노말하니까 EI i 번째 성분만 살아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dxi가 살아남고요. 자, 위의 식은 dxj에다가 e의 j에다가 ei 프라임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된다는 걸 금방 확인하실 수 있어요. 카티전 텐서 얘기할 때 이제 한번 공부했던 거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단위 벡터를 내적을 했으니까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이각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방향 코사인이라고 불러요. 두 방향이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이다. 그래서 방향 코사인이라고 부르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디스플레이스먼트, 미소 변위에 해당 가장 대표적인 이제 카티전 텐서의 예인데 이것 말고 또 대표적인 게 이제 또 그레디언트라는 게 있었죠. 그레디언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죠. 내가 어떤 스칼라 함수가 있을 때 스칼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공간의 각 점마다 이제 u가 있는 거죠. u가 있을 때 스칼라라는 그 그레디언트는 뭐야? 그레디언트는 색깔로 달리해서 한번 볼까요? 그레디언트는 어떤 이런 벡터가 바로 그레디언트죠. 어떤 이 벡터가 그레디언트 u가 되고 저것의 방향은 뭐냐? u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그런 방향이 바로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이라고 했죠. 그럼 요 그레디언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란색 좌표계에서 성분별로 써보고 그다음에 빨간색 좌표계에서 성분별로 써봅시다. 쓸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써보면은 자 얘는 x i u 이게 바로 이제 그이 파란색 좌표계에서의 성분이죠. 그레디언트의 성분. 그러면 이게 이제 파란 좌표계에서 그레디언트의 성분인데 그럼 빨간 좌표계에서의 그레디언트의 성분은 이제 이거죠. 이거겠죠. 그럼 이제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봅시다. 둘 사이의 관계는 자 xi 프라임으로 u를 미분하시고 그러면은 자, xi가 변하면, xi 프라임이 변하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x가 변할 테니까 내가 이제 이걸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의하면 얘는 xi 프라임이 변하면서 그 결과로 xj들이 변하고, 그 다음에 xj에 의해서 이제 u가 변한, 이제 이런 것,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써놓고 보면, 자,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이제 변환되기 전에서의 그레디언트의 성분이죠. 아, 변환 후에. 그 다음에 여기는 변환되기 전에 그레디언트의 성분.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행렬 곱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는 뭡니까? 여기서는 그 변환식이 앞에서는 xi 프라임을 xj로 미분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xj를 xi 프라임으로 이제 미분한 이제 그런 그렇게 주어지네요. 변환식이.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카티전 텐서를 공부할 때 그레디언트나 그냥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나 똑같은 텐서로 똑같은 행렬로 이제 변환이 됐었는데 이렇게 막상 이제 그 포멀하게 써놓고 보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우리가 원래 배웠던 이런 행렬로 변환이 되는데 얘는 그레디언트는 다른 행렬로 변환이 되네요. 그렇죠? 아, 그런데 이 카티션 코오리네이트에서는 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이걸 증명할 수 있는데요.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같다. 카티전 코오디네이트. 그래서 둘다 똑같이 aij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얘는 언제 그러냐? 카티전 코오디네이트에서. 자, 이것은 이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제 얘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아까 그 AI가 이렇게 된다는 것과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 아까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요것과 요것이 똑같다는 걸 그냥 사용할 거예요. 똑같다는 걸 사용을 하면 그러면 자,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 둘이 이제 똑같아요. 똑같으면은 내가 양변에다가 그 위에 양변에다가 아까처럼 이 i 프라임을 한번 곱해볼게요. 이 i 프라임을 곱해보면은 자, 이 i 프라임을 곱하면 이제 아까 요게 나왔고요. 이 j를 한번 곱해볼게요. 이 j를 곱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위의 식에서는 dx j가 나오겠네요. 이 j를 곱했으니까. 그럼 아래식은 dx i 프라임에 e i 프라임 e j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x j를 xi 프라임으로 편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ei 프라임과 ej의 내적이 되네요. 그게 다름 아닌 여기 있잖아요. 여기 aij 계산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방법으로 결국 이제 이게 똑같은 두 벡터의 표현식이다라는 걸 이용하면 이제 모든 걸다 이제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카티전 텐서에서는 뭔가 이 displacement와 gradient가 마치 이제 다른 변환 행렬에 의해서 변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카티전 코오디네이트는 둘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카티전 코오디네이트 배울 때다한 가지 이제 변환 공식으로 다 우리가 공부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배울 일반적인 구면 좌표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면 좌표계에서는 과연 이 지금 이제 표현해 드린 과연 이요 표현식과 요 표현식이 과연 항등식이 될수 있을까? 이제 항등식이 되지가 않아요. 이제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따라서 카티전 코오디네이트에서는 우연히 이제 뭐 근데 벡터 혹은 텐서의 종류를 가릴 필요가 없지만 앞으로 이제 가려서 우리가 기술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가려야 되냐면 벡터나 텐서는 이제 앞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떤 벡터는 이제 요런 그런 변환식에 의해서 변환되는 그러니까 좌표랑 똑같은 방식으로 변환되는 그런 벡터의 성분이 있을 텐데 그런
그런 이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그걸 뭐라고 부를 거냐? 컨트라베리언트 텐서라고 부를 거예요. 컨트라베리언트. 자, 컨트라베리언트 텐서의 뜻은 뭐냐면은 위치 좌표와 똑같은 방식의,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변환식으로 변환되는 게 컨트라베리언트고, 반면에 그레디언트와 똑같이 변하는, 그레디언트와 똑같은 방식으로 변하는 그런 것을 코베리언트 텐서라고 부를 텐데, 코베리언트 텐서는 변환식이 이제 요거예요. 요거로 주어지는. 그래서 이제 구면좌표계에서는 이제 둘이 서로 다르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구별을 할 거다. 여기까지가 이제 복습을 겸해서 앞으로 우리가 할 것에 대한 이제 대략의 그 시나리오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일반적인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로 좌표 변환을 생각할 텐데, 이제 그것에 대한 워밍업으로 이런 카티전 2차원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 이제 극좌표로의 좌표 변환을 한번 워밍업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 아까처럼 색을 이게 이제 변환 전에 변환하기 전에 이제 좌표가 이렇게 있고, 여기 X1이 있고요. 이게 이제 X2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공간상에 어떤 이제 벡터가 이렇게 있겠죠? 어느 지점이 있겠죠? 어느 지점이 이렇게 있어요. 어느 지점이 이렇게 있고, 이 지점의 좌표가 R이에요. 그럼 여기에 어떤 이제 벡터가 있어요. 여기에 이런 이제 벡터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뭐 생각하기 제일 쉬운 거는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카티전 코오르네이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이미 여전히 잘 알고 있죠. 이게 여기다 고점에서 X 방향의 단위 벡터 E1 축과 그다음에 여기에 E2 축을 그리고, 그러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뭐 DX E1, DX2 E2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내가 얘를 이제 카티전 코디네이트가 아니라 이제 그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점에서 단위 이제 기저를 어떻게 그리는 겁니까? 기저를 이제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은 R 방향으로의 베이스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R 방향의 베이스 벡터고, 그 다음에 세타 방향,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요 길이가 R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각도가 세타는 이제 세타 방향으로 이 단위 벡터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방향으로 얼마나 뻗어가 있는가, 이제 그걸 나타내는 저두 방향으로 저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를 이제 분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분해를 해봅시다. 어떻게 분해를 하냐면은, 자, dr이라고 하는 것이 dx1, e1 더하기 dx2, 이제 e2인데, 여기서 이제 x1과 x2는 이제 좌표 변환한다는 얘기는 r 코사인 세타고, 얘는 2는 R, 사인, 이제, 세타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게 뭐냐면은, DX1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DX1은 코사인 세타의 DR 더하기, 빼기, R 사인 세타, D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DX2는 사인 세타 dr 더하기 r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변환되기 전후에 그 벡터의 컴포넌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dr 카티전 코오르네이트에서는 변이를 나타내는 게 dx1, dx2였고, 그다음에 폴라 코오르네이트에서는 변이를 나타내는 그
코린의 성분이 dr과 각도가 얼마나 변했는가, 그 다음에 반지름이 얼마나 변했는가, dr, d 세타가 되겠죠. 그럼 모아놓으면 여기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 세타, 그다음에 r 코사인 세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역시 이게 바로 이제 그 변환 행렬에 해당되는 거죠. 변환 행렬에 해당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앞서서 카티전 코디네이트과 카티전 코디네이트 사이의 이제 변환식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앞에서는 이것이 요 AIJ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는 상수였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방향 코사인인데 모든 지점에서 방향 코사인 값이 다 똑같은데, 근데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에서는 어떻습니까? 얘가 내가 어느 지점에서 좌표 변환을 하고 바라보고 있네요. 요 점의 위치가 r과 세타에 결정이 되는데, 여기 변환 관계식이 다 r과 세타에 의존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카티전 텐서처럼 이런 변환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변환식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단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에 이제 관여를 하면 이런 것이 전부 다이 변환 행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컬해지는 거죠. 로컬해진다는 건 뭐냐면 모든 지점마다 각기 다 다른 변환 행렬로 변환을 해야 한 좌표계에서의 벡터를 다른 좌표계에서의 벡터로 변환할 수 있다. 이제 그걸 뜻하는 거죠. 자, 이 AIJ가 이제 이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아까 AIJ가 뭐였냐면 AXI 프라임을 XJ로 미분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얘가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바라볼까요? 자, A11은 뭐예요? X1 프라임이 R이죠. 그 다음에 X는 X1이야. 그럼 R을 X1으로 미분했으니까 코사인 세타. 뭐 사실 여기 쓴게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성립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이제 얘가 이것이 이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XJ를 XI 프라임으로 편미분한 거랑 똑같게 되는지. R은 X1 제곱, X2 제곱의 루트고, 그 다음에 세타는 이제 탄젠트 세타는 X1분의 X2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선 이 AIJ의 I도 1, J도 1인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R을 X1으로 편미분한 거하고 과연 X1을 R로 편미분한 거하고 서로 같은지 다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R을 X1으로 편미분하면 R을 X1으로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루트 X1 제곱 X2 제곱분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 그냥 X1이 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X1은 R 코사인 세타니까 걔를 R로 편미분하면 얘는 코사인 세타. 둘이 같네요. 둘이 같아. 그러면 이제 저네 개의 성분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X1을 세타로 편미분한 거하고, 세타를 X1으로 편미분한 거, 이 둘이 같은 데서 다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X1을 세타로 편미분하면, X1은 세타로 편미분하면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고요. 그다음에 세타를 X1으로 편미분, 여기 이쪽 편미분해야 되겠죠? 이쪽 편미분하면 자, 양변을 자, 그 X1으로 미분합시다. X1으로 편미분하면 얘는 탄젠트 미분하면은 세크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되는 거죠.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x1으로 표미분은 마이너스 x1 제곱에 x2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x1 제곱에 x2, 그 다음에 세크 제곱은 그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그러면 얘는 그 x1 제곱 하면은 여기 r 코사인 제곱에서 코사인 제곱은 날라가고, 그 다음에 x2는 r 사인 세타 돼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네. 그럼 여기는 이쪽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인데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요 얘는 이제 서로 다른 게 되는 거죠. 다르고 따라서 이런 이제 구면 좌표계가 들어가면 컨트라베리언트, 커베리언트 이제 이걸 구별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